자, 제일 기본적인 비행기의 키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차가 뒤집어져 버려요. 이걸 확, 확, 확! 비행기가 공중에서 확, 확, 확! 제일 기본적인 비행기의 키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모두 원 조종기가 기준입니다. 자, 조종기 엘리베이터 스틱을 당기면 오르내리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비행기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당기면 상승을 하는 겁니다. 밀면 하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러더 스틱을 왼쪽으로 제끼면 비행기가 좌회전을 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제끼면 우회전을 하는 건데 러더는 초보는 잘 안 씁니다. 안 쓰니까 이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내가 초보라면 이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그냥 움직이지만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당기면 올라가고 밀면 내려간다. 이거 생각하고 계시고요. 오른쪽 스틱은 에일로론 스틱입니다. 이걸 왼쪽으로 제끼면 비행기가 좌회전. 실제로는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건데 이걸 좌회전, 우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날리셔도 충분히 그냥 그렇게 날아갑니다. 자, 왼쪽으로 제끼면 좌회전, 오른쪽으로 제끼면 우회전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 모터가 돌아가겠죠. 모터가 돌아가면서 비행기가 쭉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비행기를 날리실 때 이 제일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비행기 스틱을 탕탕 튕기는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비행기 조이스틱 끝에 보시면은 되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거 보입니까? 보입니까? 자, 되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요. 이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이유가 사람이 손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손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놨는데 초보들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걸 자꾸 이렇게 놔요. 네.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비행기 안에 탑재되어 있는 서버가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이걸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보면 서버가 충분히 그 속도를 따라갑니다. 내가 움직이는 속도만큼 서버도 충분히 따라갑니다. 하지만 내가 손을 이렇게 튕기면 이 튕길 때의 따라락 하는 이 진동을 서버가 따라가지는 못해요. 서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따라락 튕기는 속도를 따라갈 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걸 이렇게 튕기게 되면은 서버는 못 따라가는데 신호는 자꾸 빨리빨리 가라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서버가 금방 손상이 되게 됩니다. 고장이 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을 하실 때 절대 이걸 튕구지 마세요. 이렇게 튕구지 말고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스틱을 놓치지 말고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종을 하세요. 특히 오래 조종을 한 프로 파일럿들은 보면은 손끝에 전부 굳은살이 배겨 있어요. 여기 엄지손가락에 굳은살이 배길 만큼 꾹 눌러서 손끝이 이렇게 하얗게 되죠. 보시면은 하얗게 되죠. 이렇게 하얗게 돼서 힘을 줘서 꼭 잡은 상태에서 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종하실 때 너무 키를 확확 이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막 당기고 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운전을 할 때 차 운전대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죠. 가다가 시속 100km 속도로 막 속도로 가고 있다가 앞에 톨게이트에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핸들을 이렇게 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차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핸들을 치시면 안 되겠죠. 조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종기도 내가 키를 치는 만큼 얘도 움직입니다. 내가 키를 조금만 치면 얘도 조금만 움직이고 많이 치면 많이 움직입니다. 치는 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조종을 하실 때도 너무 이걸 확, 확, 확 이렇게 조종을 하시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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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눈금이 그려져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한 칸 내지 두 칸 정도 한 칸 내지 두 칸 정도 이만큼씩 조금씩 조금씩만 조종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조종을 하는 사람들의 조이스틱을 보시면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만 조종을 해도 공중에서 충분히 잘 날아다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비행기를 한번 이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이륙을 할 때는 아까 무게중심 보면서 던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비행기를 던져야 됩니다. 비행기를 던지거나 또는 바퀴가 달려있는 이런 비행기는 땅에서 이륙을 해도 되는데 땅에서 이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땅에서 이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보일 경우에는 손으로 던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땅에서 이륙을 할 때 택싱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이륙을 할 때는 핸들링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비행기가 콕 꼬꾸라질 수도 있고 네, 옆으로 막 비껴나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속도를 바를 때까지 똑바로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던진다면 일단 적어도 한 1.5m 정도의 고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내가 손으로 던지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를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보라면 일단 손으로 던져서 하는 핸드런치 이륙을 먼저 추천을 해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핸드런칭을 할 건데 자 처음에 스로틀을 약간 올린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륙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로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던집니다. 지금은 스로틀을 중간 정도만 밀고 있는 상태고 바람이 화면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당히 겨우겨우 바람을 헤치면서 날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뒤로 돌게 되면 등 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행기가 속도가 확 빨라지겠죠.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턴을 해서 맞바람으로 바람을 받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스로틀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풀 스로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람이 제법 불더라도 충분히 속도를 가지고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비행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보통 좌회전을 먼저 시작을 시키는데 내 앞을 지나가서 쭉 직진을 했다가 약간 좀 그 육상 트랙 돈다는 느낌으로 좌회전해서 다시 직진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또 직진을 합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자동으로 자세를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조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조종을 하면서 비행기가 왼쪽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키를 오른쪽으로 쳐주고 또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왼쪽으로 키를 쳐주고 또 비행기가 너무 내려간다 싶으면 당겨서 약간 올려주고 또 비행기가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내려주고 자꾸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조종을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턴을 할 때는 좌회전을 할 때는 에일러론을 왼쪽으로 약간 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살짝 당기고 다시 복귀 이게 루틴입니다. 자, 좌회전만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일러론을 왼쪽으로 치고 엘리베이터 당기고 다시 오른쪽으로 쳐서 복귀 다시 왼쪽으로 치고 엘리베이터 당기고 오른쪽으로 쳐서 수평 왼쪽으로 치고 엘리베이터 당기고 오른쪽으로 쳐서 수평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엘리베이터 당기고 오른쪽으로 쳐서 수평 자, 초보들이 보통 바퀴 달려있는 비행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땅에서 이륙을 하고 땅에서 착륙을 하고 그게 제일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퀴가 안 달려있으면 뭐 착륙할 때 어떻게 착륙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퀴가 달려있는 비행기를 많이 선호를 하죠. 하지만 바퀴가 있는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초보 같은 경우는 바퀴 없는 비행기처럼 그냥 아까 전에 이륙할 때도 손으로 던져서 이륙을 했듯이 착륙할 때도 바닥에 그냥 착륙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륙할 때와 마찬가지로 맞바람을 받으면서 착륙을 시도합니다. 스로틀을 서서히 낮춰주시고 방금은 핸드런칭 이륙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닥에서 굴러서 하는 택싱 택싱으로 이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싱 이륙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활주로가 조금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람을 항상 마주보고 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지금 라이 폴럭폴럭 거리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택싱을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반대로 기체를 뒤집어서 택싱을 하려고 하면 비행기가 절대 뜰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비행기를 바람을 마주보고 맞바람을 받으면서 택싱을 해주셔야 됩니다. 택싱을 할 때는 스로틀은 거의 풀 스로틀로
거의 풀스로틀로 유지를 하면서 비행기가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조종기의 러더 스틱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똑바로 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속도가 붙으면 조종기의 엘리베이터 스틱을 밑으로 약간 당기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착륙할 때 이륙할 때와 마찬가지로 맞바람을 받으면서 착륙을 합니다. 자, 방금 우리는 비행을 막 마쳤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배터리를 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조종기도 켜져 있고 배터리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종기 스로틀 스틱을 올리면 오토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착륙을 한 비행기를 내가 있는 곳으로 들고 오실 때 항상 배터리를 먼저 분리를 하십시오. 비행기 배터리를 빼는 게 제일 1번입니다. 배터리를 먼저 분리하시면 이제 조종기의 키를 쳐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그리고 나서 조종기의 전원을 끄는 겁니다.